나는 콩이다. 1984년 10월 콩수확이 한창이던 그때 나는 다른 콩들처럼 여느 가정집으로 실려가 매주가 되거나 그저 그런 두부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상처난 콩들 사이에서 날 찾아낸 풀무원을 만나면서 내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출발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이 넘는 엄격한 검사에 화학 첨가물 하나 넣지 않고 오직 천연 응고제만 넣는 것이 아닌가 궁금했지만 꾹 참고 풀무원을 믿었다. 그리고 드디어 눈을 떴을 때 난 대한민국 최초의 포장두부로 탄생돼 있었다. 한 두부밖에 없던 그 시절 기자들은 두부의 혁신이라며 날 일면기사로 뽑아줬고 신선하고 안전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날 이후 난 25개 이상 팔리며 우리나라 두부시장에서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두부로 보답하기 위해 또 대한민국 두부 문화의 혁신을 위해 지금도 나와 풀무원의 두부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네, 풀무원 포장두부의 등장은 정말 혁신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였습니다. 불량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위험이 높았던 당시 안전하고 신선한 두부를 먹게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제품을 규격화되고 대중화하면서 우리 식문화의 기준을 새롭게 쓰는 전환점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풀무원의 혁신은 식품의 안전을 더 완벽하게 보장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기술적 노하우를 이 작은 두부 한 모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 밑바탕엔 우리 전통식품 두부를 최고의 식품으로 만들겠다는 고집이 흐르고 있죠. 최고의 식품을 만들기 위한 혁신의 첫 번째 원칙과 기준은 이 콩에서 시작됩니다. 부동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국산 콩두부. 그 자격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콩 파종부터 수매까지 풀무원의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됐다. 먼저 콩의 모양, 크기, 색깔까지 모두 풀무원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그의 수확한 햇콩이 아니면 쓸 수 없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 수분 함량을 최소화시키고 영양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용한 단백질을 충분히 함유한 1등급 콩만이 풀무원 두부가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원료 선별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은 유기농 두부도 다르지 않다. 농약과 화학 비료에 오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흙에서 자란 콩은 기본. 유전자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GMO 성분 검사와 100여 가지가 넘는 잔류 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까지 법 기준보다 더 엄격한 풀무원의 검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풀무원이란 이름을 달 수 있다. 이렇게 원료부터 다른 풀무원 두부는 더 안전하고 완벽한 두부를 만들기 위해 원료의 산지를 선정할 때도 까다로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료 선별에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는 풀무원의 이런 원칙과 노력들은 맛있고 신선한 두부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도 꼼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부의 혁신을 이끌어온 풀무원 두부의 또 다른 원칙과 제조 기술은 무엇일까요? 가마솥에서 끓는 뜨거운 두유를 그대로 응고시켜 만들던 두부.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터득한 전통 두부 제조 방법인 온두유 방식이다. 풀무원은 이 온두유 방식을 첨단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재현해 적용하고 있다. 와, 이거 진짜 가마솥 같은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요.
또한 콩과 간수 외에 어떤 화학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콩물의 거품을 제거할 때 필요한 소포제와 유화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제조 방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안전한 두부, 고소하고 담백한 전통 두부의 맛을 살리고 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맛있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 풀무원은 콩물을 굳히는 응고제 역시 전통 방식인 천연 간수에서 답을 찾아왔다. 청정지역 티벳의 천연 암염과 동해 1032m의 깨끗한 해양 심층수, 그리고 국내외 수많은 염전을 찾아다니며 간수 성분에 대한 거듭된 연구를 통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천연 간수. 풀무원은 화학 응고제에 대한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간 더 안전한 재료, 더 좋은 재료를 찾아 현재는 자연 그대로의 천연 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다. 풀무원은 일체의 화학 첨가물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천연 응고제만을 사용합니다. 정말 내 가족에게 먹일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두부를 만드는 것이 풀무원의 원칙과 기준이기 때문에 최고의 원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유기농 두부의 제조 기준까지 새롭게 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가 원료만 유기농으로 사용하는 반면 풀무원은 유기농 원료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까지 모두 엄격한 유기 기준을 적용한 유기 가공 프로세스를 도입해 유기농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유기 가공 라인에서 생산된 풀무원 유기농 두부는 두부 제품을 포함 국내 전체 식품 가운데 유기 가공 식품 1호로 정식 인증돼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 유기 가공 식품 인증 표시가 풀무원이 유기농 두부를 얼마나 까다롭고 엄격하게 만드는지 말해준다. 이렇게 최고 품질에 믿을 수 있는 두부, 맛있는 두부를 만들겠다는 풀무원의 노력은 냉장 기술과 배송에서도 까다로운 원칙과 기술 개발을 탄생시켰다. 위성으로 배송 차량의 냉장 온도를 5도씨 이하로 일정하게 관리하는 콜드체인 시스템. 풀무원의 완벽한 두부 만들기는 방금 생산된 두부의 신선함이 고객의 식탁에 오르는 순간까지 지켜진다. 그리고 콩이 두부로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생산 이력제. 안전한 제품을 찾는 고객을 위한 정보 공개 역시 풀무원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두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풀무원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제품으로 두부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앞장서서 보급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기업 역시 풀무원인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요리대회를 통해 새로운 두부 요리를 보급하는 겁니다. 어떤 조리법과도 잘 어울린다는 두부의 장점 때문에 창의적인 두부 요리가 많이 소개됐는데요. 요리 방법도 쉽고 간편합니다. 완전식품 두부의 영양과 맛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풀무원은 새로운 제품 개발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영양 만점 두부들. 두부를 만들고 버려지던 비지까지 모두 담아 콩의 영양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는 통째로 콩 한 모와 콩을 발화시키는 과정에 더 많은 영양분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살린 발화콩 두부, 쫄깃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튀긴 두부 고소하게. 고소하게는 어묵탕이나 김치찌개, 두부조림 같은 요리에 넣으면 맛을 더욱 살려주고, 탕수두부, 두부야채볶음, 아게다시 도후 등의 새로운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요리 전용 두부다. 두유의 양을 더 많이 진하게. 맛과 영양부터 다른 진한결 두부. 따로 조리가 필요 없는 생식용으로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두부에 계란 한 알의 영양까지 더한 계란찜 두부는 푸딩을 먹는 듯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살아있어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맛과 영양을 더하고 요리로 즐길 수 있는 두부까지. 풀무원 두부의 진화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신 다양한 제품들과 함께 풀무원에는 특별한 두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와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있는 소가입니다. 풀무원 두부가 세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유, 아마 처음부터 최고를 고집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만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풀무원은 언제나 자신 있게 세계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 건강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원칙과 신념. 그 원칙과 신념은 이제 세계로 통한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속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풀무원 두부. 일본 업체를 제치고 품질 하나로 미국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한 풀무원 두부는 유럽 시장까지 진출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Where you use soft tofu and you put it in the middle of the lasagna and you bake it and you never know and it's delicious and healthy. My wife, she's really into eating right and we try not to eat a lot of meat, so we usually get tofu because it is good, has a lot of protein and it's better for you and especially for the kids.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바꿨듯 세계 시장에서도 로하스 식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풀무원 두부. 30여 년간 최고의 식품을 추구해온 신념으로 이제 세계인의 로하스 식문화를 선도해갈 대표 식품으로 당당히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풀무원이 지켜온 원칙과 기술력으로 안전한 우리의 제품들을 세계인의 식탁에 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에게도 또 전 세계 고객들에게도 세계 품질 기준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부는 저희가 이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 제품일수록 이제 친환경이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풀무원 제품 먹고 있고요. 그냥 우리 입맛에 익숙한 거, 예, 친근한 거, 타 제품하고 좀 다르게 좀 자꾸 찾게 되는 거. 아기한테는 거의 첫 음식이니까 신뢰가 가서 사용하게 돼요. 물건 여러 가지 있어도 이렇게 찾아서 집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제가 집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믿음이 잘 가지 않고 그냥 풀문 하면 하여튼 그냥 딱 떠오를 때 하여튼 좀 믿음이 가고 아주 정직할 것 같고 우리가 먹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객의 신뢰에 대한 약속, 최고의 품질에 대한 약속을 위해 최고를 고집했던 처음 그때처럼 풀무원 두부의 혁신은 계속된다.